네, 시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시사토론 원도연입니다. 최근에 제2의 인생설계로 귀농과 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심각한 청년 실업, 또 장기화되는 경제 불황으로 젊은 층까지 귀농귀촌의 이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귀농귀촌이 지역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농인구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한편으로 전북 지역은 귀농인구가 줄었다는 통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대책 마련을 좀 해보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전북의 귀농귀촌의 현재를 짚어보고 앞으로 이 성공 조건 그리고 어떤 발전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님 나오셨습니다. 김한성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근석 완주공동체 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멀리서 오셨습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의 분위기에 맞게 귀농귀촌 주제를 제가 잡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 귀농귀촌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귀농귀촌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박성일 교수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 완주군에서는 귀농귀촌 사업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성과와 또 과제를 한번 간단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서 우리 전국에서 가장 귀농귀촌하기 좋은 곳으로 귀농귀촌 1번지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은 2012년도에 151가구, 13년도에 530가구 했는데 14년도에 898가구, 작년에는 1200세대, 2800명 정도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서 새롭게 저희 완주군이 귀농귀촌 1번지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완주가 이제 입지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대도시를 끼고 있고 또 로컬푸드 뭐 이런 부분으로서 소득, 초기에 소득 보장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많이 오고 있는데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과제는 유치하는데 중점을 뒀지 않나. 그 사후 들어온 뒤에 사후 관리나 정착 지원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들으면 아유 좀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들립니다. 예, 김한성 센터장님, 지금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 센터장이시면서 전북 귀농귀촌 연합회 회장님도 맡고 계시네요. 예. 지금 전라북도 전체 귀농귀촌 추세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귀농귀촌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간단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전라북도는 작년에 통계상 귀농귀촌 유입 인구의 정체 현상을 좀 벌였습니다. 작년에요. 네. 전체적으로 귀농보다는 귀촌이 많은 현실에서 전라북도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귀농귀촌의 의미는 한두 마디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젊은 피수혈을 통한 활기와 그 활력, 그렇죠. 산업화의 주역들이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주체로서의 6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과 그렇죠. 인적 인프라를 통한 직거래로 활성화로 소득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농촌은 자본을 유출해서 자본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활력 요인이 된다는 것, 또 폐가가 된 주택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한 환경 개선 효과 등 농촌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은 지자체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핵심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귀농귀촌이 서울서 뭐 일부 사람이 내려온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구조를 전체를 바꾼다 이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근데 이제 전라북도는 작년도에 조금 정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상황들이 저희들이 좀 과제로 봐야 될것 같고요. 이근석 센터장님, 전북 인구가 뭐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이 또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 관점에서 귀농귀촌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전에 귀농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되게 이제 환경적인 접근을 많이 했고 또 요양
뭐 이런 차원에 또 지금의 균형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재정적 혜택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주거 문제 해결이라든가 또 자기네가 농작물을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 지원 이런 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완주군이 올해 지금 그 주거형 귀농귀촌 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체류를 하면서 농촌 문화도 좀 익히고 또 자기가 뭐를 재배해서 생계를 유지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나이별 또 맞춤형으로 귀농 정책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지 않으면 예전처럼 그냥 일률적인 지원 갖고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군수님께서 굉장히 겸손하게 오시는 분들을 모시기만 했지 뭐 사후 대책이 좀 불분명하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는 예.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거고요. 예. 지금 이근석 센터장 계시는 이 완주 공동체 지원센터는 과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예, 시비센터가 이름이 바뀐 거죠. 예, 예. 예, 그렇군요. 김정석 박사님, 예. 예, 예. 이 최근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귀농촌 인구가 늘어나는데요. 예. 호남과 전라북도는 좀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우리 이 김한성 센터장님께서 귀농귀촌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귀농귀촌이 어떻게 다른지 좀 간단히 짚어주시고 예. 지금 전라북도가 왜 줄어든지 예, 그 부분 한번 분석해 주시죠. 예. 예.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예. 최근 3년간 전라북도의 귀농 가구 수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예. 매년 약 1,100명대를 유지를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귀농 가구 수가 3.6% 예. 늘었는데 이제 전국은 17%가 늘었죠.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줄은 것은 아니고 예. 전국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그만큼 늘고 있지는 않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귀촌은 전국의 증가율하고 전북의 증가율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최근 3년간 12 내지 13%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귀농 쪽이 왜 전북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가? 이게 한마디로 짚을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조사한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귀농인의 한 40% 이상이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돌아가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유턴 귀농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게 유리하니까. 예. 그러면 한 15년 전부터 시작해서 30년 전에 전라북도 인구를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 70년대 후반부터 전북 인구가 막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풀이 적은 거죠. 그 연고가 있는 귀농 인구가 대세인, 그러니까 예.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 다른 데보다 처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요즘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주로 서울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광역시에서 가까운 농촌 쪽으로 네. 이동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 그 인근에 광역시가 없는 도가 우리나라의 세 개입니다.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뭐 기본적인 조건이 예.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지 전라북도가 크게 뭘 잘못해서라든지 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아니도 저희도 뭐 전라북도 잘못했다고 한 적은 아니고요. 예. 이 그 전라북도가 전체 귀농에서 차지하는 인구 좀 이렇게 이 비율 자체가 예. 좀 줄었다는 점들을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절대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다 예.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귀농은 이제 농사를 직업적으로 선택하고 내려오신 분이고 귀촌은 농촌 쪽에 살겠다고 오신 그렇죠. 분들의 차이가 있는 예. 거죠. 예. 그렇군요. 김한성 센터장님, 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시에서 농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게 아, 참 어려운 얘기도 하고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요. 네네. 현장에서는 귀농귀촌이 실제로 어떤 게 제일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분인가요? 처음에 내려왔을 때 이제 그 생활의 방식의 차이가 좀 있죠. 예. 개인주의 생활을 하는 게 이제 도시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지역인데 그런 데서 오는 게 첫 번째 고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는데 예. 농촌에 오면은 시골로 내려오는 순간 마을에서는 벌써 궁금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또 간섭을 하고 예. 이러는 게 농촌입니다. 예. 숟가락 개수는 세죠. 예.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가 예. 있죠. 예. 또한 영농으로 인한 수익구조가 발생하기까지는 한 2, 3년 정도 걸리는데요. 예. 그때까지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할 필요성도 있고 예. 또 계획을 잘 세워서 품목 선택이나 이런 걸 해서 수익 구조까지 가려면 거기에서 오는 또 고충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적응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수익을 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견디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겠군요. 박선일 교수님, 그 전라북도의 이제 통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라북도 귀농촌 인구 중에 10명 중에 7명은 가족이 다 내려오지 않고 혼자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이분들이 그럼 아무래도 좀 불안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농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이죠. 예. 다행히 저희 완주 같은 경우는 그 정 반대로 예. 나 홀로 그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30%고 예. 나머지 70%는 가족과 같이 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 그 귀농 귀촌 그 비율이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서일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대도시 지역을 주변으로 있어서 귀농이 30%, 귀촌이 한 7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도 우리 김 박사 말씀도 하셨지만 귀농하려면은 대부분 또 특히 여성들이 뭐 굉장히 땡볕에 일하기도 어렵고 주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초기에는 그 남편분들이 먼저 귀농을 하시고 어느 정도 정착한 후에 가족이 이렇게 같이 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보면은 역시 가족을 같이 동반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 단순하게 뭐 농촌의 뭐 일자리나 소득 이런 그 외에 병행해서 어떤 주거 문화랄지 교통 또 문화 또 어떤 교육이나 이런 전반적인 삶의 질 정책도 예. 같이 병행이 돼야 가족들이 같이 이주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완주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귀농귀촌 대책이라기보다 우리 완주 그 농업 농촌 를 좀 더 살기 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마 가족들을 같이 오는 그 아마 첫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오늘 이제 방송 보시는 이제 보신 분들께서 완주는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특히 완주 보신 이유가 완주가 귀농귀촌의 1번지 분도로 가장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인데 이근석 센터장님 예. 방금 분수님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거 문제라든가 정보, 교육, 문화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 인프라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이미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원스톱으로 제공되지 않아서 이제 개인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예. 자기가 필요한 거를 찾아간다든가 배운다든가 뭐 이런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체류용을 준비하는 것도 예를 들면 그러한 그 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고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귀농하는 사람들이 3년을 버티면 정착한다 이렇게 예. 이제 정설이 이제 저희끼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농촌에 오면 뭐 빈집이라든가 휴경지가 사실 점점 늘고 있거든요. 노령화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귀농하는 사람들하고 매치시킬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지역이 준비해야 될. 과제인데요. 사실은 행정이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예. 하면 저는 충분히 귀농하는 사람들이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한 걸음 나갈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가 완주가 그런 측면에서는 군수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문화적인 융화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한다는 훨씬 더 정착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뭐 시작 단계에서는 행정이 조금 적극적으로 예.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분을 지원하고 이렇게 예.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예.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논의를 한번 깊이 한번 더 진전시켜보면 귀농귀촌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한성 센터장님. 네. 이 전국에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지금 이제 지원센터에서 활동하시는 게 이분들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네. 작업들을 이렇게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지원센터 일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귀농귀촌 정책이 시행되고요. 예. 초기에 비해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 단계에서 정착까지 단계별로 안내 시스템이 잘 준비되어 예.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관심 단계에서 환상이 아닌 현실적으로 귀농귀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견학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수도권 기능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박람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상세하게 그동안 이제 시행착오 겪었던 선배들 이런 내용들을 상담을 통해서 많이 안내해 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본인들이 또 그런 것들 쳐다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장 견학까지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담, 다음에 이제 이 정보에 대한 제공, 그리고 상담, 견학, 이 정도가 이제 전라북도 지원센터에서 주로 이렇게 하시는 활동이신 것 같고, 박승일 교수님, 예. 기초단체에서도 지금 아까 이제 포괄적으로 지원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완주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 몇 가지만 소개시켜 주시면. 예, 아까 우리, 김만성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완주군에서도 그 단계별로 예비 단계, 예. 초기 단계, 정책 단계에서 단계별로 저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완주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예비 단계에서 정보 제공하고 상담, 거기다 체험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저희도 귀농귀촌 학교 또 펜투어라고 해서 서울 분들 오신 대상자들을 실제로 1박 2일이나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대기업이나 서울시 이런 데 은퇴자들 대상으로 그 자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와 연계돼서 우리 완주에 유치를 해서 실제로 은퇴하실 분들 설명도 하고 체험도 하게 이렇게 초기 단계를 하고 있고요. 아, 참 예비 단계는 예. 또 초기 단계는 이제 와서 주택이나 농지 등 소득 기반을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까지 깔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매입, 수리, 신축하는데 또 농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하는데 지원해주고 또 아까 귀농귀촌 초보자들 영농교육이나 뭐 또 농산물 가공센터가 저희는 완주에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와서 일정 교육을 받고 가공을 해서 로컬푸드를 통해서 판매까지 가능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초기 단계에는 이제 할 수 있게 하고 또 정착 단계에서는 제가 주민들 융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하고 어떤 어울림 잔치를 한다거나 같이 동아리 활동을 같이 가게 한다거나 또 농업인 대학 등을 통해서 어떤 전문 기술이나 신작물 개발도 지원하는 등 이렇게 우리 귀농귀촌에서 정착할 수 있게 이게 장기적인 지원을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지원을 이제 전라북도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공하면 기초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예, 현장을 가지고 그렇죠. 예, 실제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예, 그런 작업이 되는군요. 그 김정석 위원님 아까 이제 예. 우리 이근석 센터장님께서도 3년 넘기면 성공한다 이렇게 예,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지금 그 귀농귀촌이 성공하기 위해 3년 사이에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는데 그 중에 예. 제일 중요한 정책 지원이란 뭐가 있을지 한번 지적을 해주시면. 뭐 이미 부분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크게 봐서는 농촌 지역의 삶의 질 여건이 좋아져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뭐 귀농인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농촌 지역 사회 주민 전체의 삶의 질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거는 뭐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건 아주 큰 문제니까 논의를 치고 귀농인들, 귀농 가구에만 국한해서 예. 처음 3년. 이때 굉장히 많은 애도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4대 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네 예.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첫 번째는 이게 농사일이 몸에 익질 않습니다. 이게 예. 강의 몇 번 듣고 뭐 이렇게 오며 가면 보는 걸로는 불충분하고요. 이게 예. 그 마치 도자기 굽는 장인이 한 몇 년 자기가 진흙을 주물러 봐야 뭐 작품이 나오듯이 농사도 그런 거죠. 한 1, 2년 동안 농사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데 예. 2년, 3년 필요한데 그동안에 그러면 뭐 먹고 사느냐 예. 생계를 유지할 현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귀농 첫 해에 농업소득이 아니라 가구 전체 소득이 1,800만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예. 그중에 농업소득이 한 700만 원 정도 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살림살이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3년 동안 버틸 동안에 살림살이를 유지할 수 있는 현금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농사일도 뭐 몸에 있고 좀 버틸만 하면 본격적으로 농사를 좀 지어야 되는데 그때는 영농 기반이 필요하죠. 농지, 그다음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갈 겁니다. 예. 설비도 시설도 갖춰야 되고. 근데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모아둔 돈이 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힘든 거죠, 그게. 그렇죠. 예. 예,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젊다는 것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에서 인간관계 편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하고 다르게 지역사회 안에서 인간관계는 그냥 친목관계,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이게 경제적 관계죠.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모든 농기계를 내가 살 수가 없거든요. 빌려야죠. 그다음에 농산물도 처음에는 내가 그냥 아무데나 들고 나가서 판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아는 사람 농산물 팔 때, 그렇죠. 토박이 농민 팔 때 내 것도 좀 같이 팔아주세요 하고 얹혀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인간관계와 신뢰가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시간이 듭니다. 마지막 인간관계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그 영농 기술과 경험, 그다음에 현금 소득, 생활비 이런 거는 뭐 정부나 지자체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줄 수도 있겠고 또는 기농 가구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농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좀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영농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런 정도는 정부에서도 좀 패키지화 해가지고 예. 좀 적극적으로 좀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한번 봤는데 이근석 센터장님, 이렇게 사실은 근데 도시에서 내려오시는 분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렇게 농촌 생활 낭만적일 거다 이런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실패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런 분들. 예, 이쪽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당장 내려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뭐 지금에 계신 분들도 허덕거리는데 당장 뭐 그거 갖고 생계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사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자기 전문성을 농촌 사회에 이제 접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장차 만주에서 뭐를 해서 살 수 있을 건지 찾아보는 기간 뭐 이런 거를 만드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생계를 위해서 당장 뭐 돈을 싸들고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기 생계비를 좀 마련하고 그런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지금 뭐 마을 사업, 저희가 굉장히 많은 마을 사업들 하는데 마을 사업들이 좀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뭐 사람을 채용해서 할 때 이제 귀농인들이 거기에 이제 힘을 보태는 거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정착을 잘 하려면 사실은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농사지었던 분들의 지도를 받아야지 하다못해 텃밭이라도 제대로 좀 가꾸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요. 완주가 또 하나 자랑한다고 하면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자기 전문성을 농촌 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공동체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게 농촌 사회에 어떻게 접목해서 여기 농촌사에 기대어서 살 수 있을런지 이런 거를 좀 하는데 저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왔을 때도 좀 떳떳하게 자기 생계를 만들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광역사무장이라든가 또는 마을사업에서 역할, 예. 도시에서 경험과 인맥들이 농촌 쪽으로 접합될 그렇죠. 수 있는 예. 예, 이런 구조들이 일단 귀농의 입장에서 보면 예. 예, 연착륙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것 같고요. 예. 그 김정섭 위원님 아까 이제 예.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체 내에서의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마을에 들어가서 예. 예, 섞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건데 예, 이런 건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뭐 인간관계 문제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저는 뭐 정책적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고 예. 정책적으로 노력을 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뭐 농촌이라는 지역사회 외부에서 지역공동체 누가 오면 이게 바로 그렇게 쉽게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고 기존의 인간관계가 촘촘하게 있는데 거기에 끼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네. 필요한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갈등을 조정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다툼이 있을 때 자꾸 너네 싸우지 마. 자꾸 니네는 맨날 왜 싸우냐. 화해하라고 지나치게 강요하면 화해 안 하거든요. 예. 오히려 좀 정책적으로는 좀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군수님도 소개를 하셨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뭐 하다못해 집들이라도 하고 예. 아니면 더 나가면 동아리 활동 같은 걸 같이 할 수도 있고 예.
계속 모여가지고 서로 알아가고 우리가 그러면 각자 뭐 장점이나 능력이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걸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그냥 이렇게 열어놓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상당히 늘어서 특히 귀촌자들 늘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제주도 서귀포 쪽에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일부러 하라고 한 건 아닌데 귀촌인들이 중심이 돼서 요즘 유행하는 오픈마켓, 프리마켓을 네, 열었죠. 그냥 네. 장터를 열은 거예요. 이것저것 뭐 자기가 공예품 만든 거 뭐 들고 나와서 반쯤 놀고 반쯤 팔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지나가다 들여다보고 네. 토박이 주민들도 와서 뭐 있나 이렇게 보고 간 거예요. 이걸 한 1년 지나가니까 그 장터에서 그냥 사람들이 알게 되고 친목이 생기고 어울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갈등 문제는 좀 수그러드는 거죠. 그래서 좀 뭐랄까 좀 세련되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없을 수는 없는데 예, 방법은 예.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예, 예. 뭐 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예, 예. 김한성 회장님, 네네. 이렇게 뭐 귀농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귀농인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정책적 지원받고 혜택받는 게 오히려 이렇게 토박이 입장에서 보면 역차별이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같은 게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오해에서 오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오해에서 아, 예. 특히 이제 정책적으로 또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주로 이루어져야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냐면 역으로 그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귀농귀촌인들한테 지원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고 상황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간담회 자리라든지 지금 그 김영석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체, 뭐 동아리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게 해주는 것이 예. 지역사회의 갈등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굉장히 귀농귀촌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지역 사람들한테 같이 얘기하면서 공유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불만 얘기만 하다 보면 불만이 자꾸 쌓이는데 예. 좋은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좋게 서로 인정을 하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네. 왜 지원을 받는지 설명하고 네.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역 공동체 도움이 된다는 과정을 설득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네. 게 같습니다. 박수림 교수님 아까 이제 예. 말씀하시면서 그 완주군의 경우에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도 네.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살아보나요? 이게 뭐 지인들 통해서나 보통 귀농 학교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획득을 하고 실제로 예. 가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것하고 제가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 우리가 보면 아까 뭐 장밋빛 청사 멋진 거리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누런 황금빛을 보면은 아 거기에 얼마나 농민들의 피와 땀이 흘려져 예. 있고. 또 그 황금빛 뒤에는 앞으로 쌀가풍락으로 그 농민들의 아픔을 그 황금빛만 봐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와서 눈으로 한두 번 본다고 해서 이걸 농촌의 실상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기간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이근석 박사 말씀하셨지만 귀농 그 체류형 그 창업 농업 창업 지원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가구를 농촌형이 아니고 도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빌라형으로 뭐 1인 가구가 1인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가족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나누어서 한 1년 정도 실제로 와서 체류하면서 농촌 사람도 경험도 하고 또 텃밭도 예. 또 그리고 또 멘토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류형 또 지원 센터도 만들고 또 마카치 펜투어를 가지고 1박 2일 뭐 이렇게 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같은 이제 삼례 같은 지역이나 앞으로 또 이게 게스트하우스를 좀 쳐가지고 장기간이 아니더라도 한번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실제로 와서 그냥 한번 지내보는 거 농촌을 한번 둘러보는 거 그래서 거기에 자기 어떤 자기가 그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장을 많이 깔아주려고 합니다. 예.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면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 예, 자세도 달라지고, 예. 특히 이제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좀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귀농귀촌에 저희가 뭐 이렇게 앞으로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만, 앞으로 귀농귀촌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를 한번 이제 구조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석 박사님, 지금 예. 이 귀농귀촌 종합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신다고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제가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예, 연구원에서. 예. 예, 예. 그러면 앞으로 큰 틀에서는 예. 귀농귀촌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그 귀농귀촌 정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는 아마 2009년에 예. 귀농귀촌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한 바가 있고 2012년에도 한번 발표를 했고 그런 역사가 있죠. 근데 이제 작년에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5년 단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한창이고 저도 이제 연구자로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 것 자체가 정책의 목표 였던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예. 가능합니다. 물론 농촌에 많은 분들이 오면 좋지만 무조건 많이 가시라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많이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분들이 농촌에 와서 뿌리 내리고 살면서 그 침체된 농업, 피폐해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재로서 활동을 해야 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도시에 가서 많이 시골로 내려가서 내려가세요라는 쪽에 그동안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뒀다면 지금 그게 뭐 그러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서 농촌에 내려오신 귀농인, 귀촌인들이 순조롭게 정착을 하고 그냥 정착해서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역의 농업, 그다음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정책사업을 편성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그동안의 지원 사업이 전부 다 귀농인 개인들에 대한 지원 위주입니다. 뭐 이사비 지원해주고 집수리비 예. 지원해주고 뭐 자금 융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뭐 계속 하긴 하겠습니다만 개인에 대한 지원에만 국한하면 안 되고 지역 발전 프로젝트 귀농인들과 토박이 주민들이 같이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 발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고 그 고민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이런 식으로 좀 개인 지원 중심에서 공동체 활성화 차원의 정책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청년 귀농인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 예.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예. 전국의 농가가 지금 112만 가구 정도 있습니다. 112만 가구 중에 가구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그러니까 20대, 30대 농가가 만 가구가 안 됩니다. 예. 1%가 안 돼요. 예. 10%가 아니라 1%가 안 됩니다. 20대, 30대가. 이게 농업인구 절벽이 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이거는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이 만 가구 정도 되는 농가들 중에 제가 보기에 한 30 내지 40%는 한국농업대학 농업농수산전문대학이 있거든요. 예. 거기를 나와서 부모의 가업을 승계받고 비교적 기반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있고 만 가구 중에 20대, 30대 만 가구 중에 절반 정도가 귀농인들입니다. 아, 예. 이분들은 농가계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교육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영농 기반이 부모 농사를 물려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농 기반도 불충분하고 타지에 와서 또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앞으로 지역의 농업을 이끌고 갈 중요한 세력인 거죠. 예. 어려움은 굉장히 그렇구나.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4대 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도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최장 7년 동안 생계비를 정부가 지급을 했죠. 예. 그래서 뭐 1년에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 이상 예. 한 달에 뭐 한 1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매년 45세 이하 그 취농 가구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45세 1년 가구가 한 2만 가구 정도 됩니다. 예. 통계를 보면 2007년에는 그 신규 취농 새로 농사를 짓는 분들의 비율이
감소율이 십몇 퍼센트인데 지금은 거의 0%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현금을 아예 생활비를 지급한 덕분이죠.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청년 기능인들을 좀 돌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김정섭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귀농 자체가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귀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심각하다는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희가 이제 큰 과제로 저희가 봤고요. 김한성 센터장님, 전북만의 어떤 특징적인 귀농 정책 있다면 좀 짧게 좀 간단히 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전라북도는 농도 지역이죠. 예. 도지사님의 그 삼남농정이 차별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 삼남농정이죠. 예. 전국적으로 지금 귀농귀촌하면 주택 문제하고 소득 문제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앞으로 소규모 삼탈하게 가지고 아까 이제 완주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지자체들이 지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택 문제가 조금씩 하나씩 풀려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득 문제가 가장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데 귀농 귀촌인들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도시에 지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인들을 통한 직거래가 지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뒤에서 이제 행정적으로나 서포트가 되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예. 지금까지의 어떤 직거래가 아닌 신개념의 직거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귀농 귀촌인 스스로가 인적 인프라를 통해서 소득 사업들을 벌여나갈 것이다. 예. 그러면 농산물 가격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렇죠. 이런 예. 결과를 낳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람도 찾겠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예. 또 전라북도 또 체험 관광 쪽을 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어진다면 사람도 또 찾아오고 소득도 이렇게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역시 전라북도 가진 걸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예. 네네. 박성일 교수님, 예. 그 완주군은 뭐 워낙 잘하고 계시는 곳이긴 합니다만 이 특히 이제 6차 산업, 로컬푸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 아닙니까? 예. 예. 완주군의 방향을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저는 크게 아까 늘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인구 늘리기는 그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귀농 귀촌을 어떤 농업 농촌, 지금 피폐해가는 농업 농촌을 살리고 또 지금은 농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뭐 기후 변화나 또 여러 가지 뭐 또 개방 문제, 그다음에 소비 패턴도 좀 바뀌고 있고 예. 또 농업 기술도 바뀌고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전통 방식의 생산만으로는 지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공 유통까지 또 체험 관광까지 이렇게 6차 산업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청년 굉장히 인구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저희들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저희 귀농귀촌 인력에 20대에서 40대까지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완주로는 인력이 68%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아까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갖춘 도시 인력이어서 이걸 하나 농업 농촌을 살리는 성장 동력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예.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는 아까 뭐 신작목을 개발한다거나 또 농업인 대학을 통해서 아까 그 뭐 소셜 마케팅 반을 신설을 해서 아까 SNS를 통해서 자기가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서 직거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의 상태 같은 거 이런 거 예.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서 6차 산업화에 하나 첨단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나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기존 농민과 관계입니다. 기존 농민도 열심히 또 하는 농민들 계셔서 이런 농민들과 새로 오시는 귀농 귀촌 인력과 서로 상생 보완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양 축을 잘 컨트롤해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 농민은 왜 귀농 귀촌 정책만 더 쓰느냐 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기 예. 때문에 예.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그 잘 조율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예, 예. 이렇게 완주군은 뭐 워낙 정리를 잘하고 계셔서 저희가 예 후반부로 가니까 좀 하실 말씀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좀 짧게 예. 말씀 부탁드리는데 이근석 센터장님 예. 아까 이제 청년 문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취농
창농 이런 개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완주군이나 또는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저희가 이제 군수님 말씀하신 중에 청년들이 많이 내려오는 지역 중에 예.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농사 지으려고 내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치는 농촌에 걸치는 형태로 이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도 즐기면서 또 뭐 자기 먹을 거를 뭐 생산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완주군 전체의 정책 자체가 소농과 가정농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 매장도 그렇고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거점 가공 센터도 이제 소농들 가정농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기반을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청년들이 내려와서 처음에는 이제 대충 거쳐서 뭐 자기 즐길 거 즐기면서 농촌에 한번 기대 보자 이렇게 했다가 예. 이제 살아보니까 아 이게 농사를 지어도 되는구나 하는 측면을 좀 변화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그런 쪽으로 많이 멘토 역할을 좀 하면서 예.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 예. 폭넓은 이야기들이 많이 앞으로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아쉽게도 시간이 좀 짧게 돼서 오늘 이제 토론이 한참 뜨겁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고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김정섭 연구위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귀농귀촌이 이제 거의 사회 트렌드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굉장히 많은 다각도로 정책을 펼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특히 농촌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 거죠. 젊은 피를 수혈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고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농촌에 오시면 지역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일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이 직접 정책을 펼쳐서 해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농촌 지역사회 주민들, 그 다음에 농촌에 있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민간단체, 시민사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거버넌스를 형성을 해야죠. 그래서 꾸준히 줄기차게 우리 지역에 들어온 귀농인 귀촌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끌어안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민관이 같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런 정책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큰 정책의 틀을 만들어서 바탕을 깔아주는 일이 지금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근석 센터장님. 예. 예. 저희가 정책을 지금 이제 많이 펼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가 좀 더 세밀하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청년들이 이 농촌을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하지 않게 사실은 다양한 접근을 좀 해서 이들이 정말 농촌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농촌에 와도 아까 이제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누리고 싶은 문화적인 거 뭐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다. 예. 뭐 도시나 뭐 별반 차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해 간다 그러면 내가 굳이 도시에서 살면서 이렇게 퍽퍽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전원적이면서 또 느림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좀 농촌에 살면서 하나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한성 회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가의 귀농귀촌 홍보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진짜 앞으로 정착에 내려오신 분들이 성공을 해야 진짜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어떤 걸 많은 걸 해준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아까 여러 좋은 말씀들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들 스스로들 자립심으로 커나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쪽으로 해야만이 아마 행복한 귀농귀촌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성일 군수님 마무리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농귀촌을 어떤 농촌의 성장 동력, 농촌 농업을 변화를 이끄는 성장 주력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까 유치보다는 유치 후에 정착할 수 있는 그 지원 관리에 더 강화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소득, 단순 소득 일자리 플러스 아까 뭐 교육이나 문화, 교통, 그 복지 등 삶의 질 정책이 같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자치단체하고 중간 지원 조직하고 민하고
이 유기적인 상호 보안 이런 네트워크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역시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과 문화를 이해를 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상호 현지 주민과 또 오시는 분들의 상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요. 전북의 귀농귀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귀농귀촌을 단순하게 인구 늘리기라든가 또는 지역의 이 더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지역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아주 소중한 이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들이 오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삶의 질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공동체로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나가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과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앞으로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이 우리 시대에 또는 전라북도 발전에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